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랐습니다. 대출 금리가 기존의 2%대에서 최고 4%대까지 상향된 겁니다. 이와 함께 올해 판매가 끝나는 비과세 해외 펀드 가입 열기, 이자율을 높인 은행의 예적금 상품 등 연말에 알아두면 좋을 만한 금융 상식을 다뤄보겠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금융소비자 네트워크의 김준하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도 무상교복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 민주당이 제안한 사업에 경기도의회가 조건부 동의를 한 건데요. 전체 예산 280억 원 가운데 50%인 140억 원은 경기도 교육청이, 그리고 경기도와 자치단체가 각각 70억 원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생 12만 5천 명에게 한 명당 22만 원의 교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건데요.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무상교복 정책이 되겠습니다. 원디렉션의 What Makes You Beautiful 띄워드리면서 2017년 12월 1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2% 변동성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제 찾아볼 수 없겠습니다. 어제부터 은행권에 따라서 대출금리를 최대 4% 중후반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비과세 해외펀드 광고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은행 적금, 예금 상품 홍보도 덩달아서 늘어났습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금융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김준하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연결되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뭐 주요 은행들은 어느 정도나 올렸고요. 또 인상 이유는 어디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제부터 일제히 올랐는데요. 예. 신규 측액 기준 코픽스 적용하는 대출은 0.15%, 잔액 기준 코픽스 적용하는 대출은 0.04%가 올랐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2%짜리 그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최대 이제 4.57%까지 금리가 올라가게 됐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금리가 오른 이유는 이제 은행이 자금 조달 비용을 의미하는 11월 신규 취급액 코픽스, 잔액 기준 코픽스가 각각 1.77, 1.66%로 이제 전월에 비해서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코픽스라고 하는 것이 은행 연합회에서 공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은행별로 산출해서 제공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3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됐다. 그런데 코픽스가 3개월 연속 올랐다는 것은 뭐 그 전부터 코픽스가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만은 한국은행이 6년 5개월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이건 네. 또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분위기에서 또 덩달아서 올라간 것이고요. 미국 연준에서는 또 기준금리를 내년 초에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점치고 있던데 얼마나 가능성이 될까요? 네, 사실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 지난달 말에 이미 1.5% 올렸고요. 예. 연준도 13일 날 기준금리 상단 1.5%로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도 뭐 한 두세 차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이제 올해도 세 차례 정도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뭐 최대 세 차례, 적으면 두 차례 정도 올라갈 것은 거의 기정 사실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대출 금리도 덩달아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번 금리 인상 부분이 기준금리 인상에 비해서 가상금리가 너무 과도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이제 금융권이 대출금리를 어떻게 상승시켰는지 이런 걸 점검하겠다라고 한 만큼의 대출 금리가 앞으로 더 이제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은행에서 금리를,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금융당국이 다 자율에 맡기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 뭐 기준금리를 제공하고 은행 자율로 이제 금리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기준금리가 한 1.77, 코픽스 금리가 1.77인데 시중은행 금리는 4%가 넘었거든요. 그렇죠. 거의 두 배. 그러니까 가상금리가 꽤 높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사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계부채가 이미 1,400조가 넘었기 때문에 예. 사실 가계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가상금리를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산출하는 것에 대해서 고객들이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은행들이 이거 이자를 그 코픽스가 오르는 것보다 더 크게 올려서 이익을 올리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것을 이제 점검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금융당국에서 제재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계속 금리 기존의 이제 기준금리와 가상금리의 추이도 좀 봐야 되고요. 또 금리 수준이 적정한지 그리고 금융회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정책 당국으로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변동금리 얘기를 다시 해보면요. 그 대출받은 분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걸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상환기간이 한 10년 정도로 길다라고 하면 고정금리를 고려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시중은행 고정금리 대출이 지금 현재는 5% 거의 가까이 그러니까 전후에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금리보다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갈아타는 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들은 혹시 이제 정부에서 하는 정책 대출, 그러니까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대출이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유지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고정금리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은행에 따라서 뭐 금리가 높은 곳은 4.6% 뭐 이런 곳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이 뭐 5%다. 근데 5%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예측도 간간이 나오고 있던데 5%를 기준으로 뭐 심리적 저항선으로 삼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5%를 넘은 적이 없나요? 아니요. 그 전에도 넘은 적은 있는데 워낙 저금리 기조가 강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짜리 대출이 있었던 에 비하면 예. 이제 그것이 5%가 된다는 건 두 배 이상 넘는다라는 거거든요. 음흠. 그러면 2%로 대출 받았던 분들이 5%가 되면 이자 부담이 두 배가 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5%라는 것이 우리 그 뭐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예. 생각보다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요즘에 연말 맞아서. 잡아라. 뭐 이런 광고가 맞아요. 뭐를 잡아라. 네. 해외 비과세 펀드 가입하는 분들이 이 광고가 많아지니까 또 덩달아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 비과세 펀드가 정확히 뭔가요? 네. 이제 정부가 해외 투자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2월부터 도입한 펀드인데요. 예. 해외 주식에 뭐 직접 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하는데 이제 이 펀드를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납입금액 3천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어허. 근데 비과세라는 말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혹하게 만들긴 하는데 모든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건 또 아니라고 하던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15.4%를 이제 과세하게 되는데 예. 비과세 되는 부분은 이제 해외 상장 주식의 뭐 매매나 평가 차익 그리고 환 차익 이런 거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지만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해외 상장 주식 거래 이외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뭐 배당 이자 환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15.4%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그리고 이 비과세 펀드라는 것이 만 원으로도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어서 뭐 크리스마스 전까지 만 원으로 계좌 하나 만들어 두세요. 이런 전문가 조언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해외 비과세 펀드에 투자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올해까지는 펀드 환매 후에 재가입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었는데 예. 내년부터는 이 혜택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일단 펀드 환매하고 재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펀드이기 때문에 뭐 여러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예. 뭐 내년에 어느 지역이 우세하다, 뭐 그 후년에는 어느 지역이 우세하다 이런 것들을 점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펀드에 이제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납입 한도가 3천만 원이에요. 예. 이거 역시 이제 과거에는 판매를 하면 그만큼이 복원이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올해 말까지가 가입 가능 기간인데 뭐 연말 휴무일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펀드 가입하는데 최소한 3거래일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감안하면 적어도 크리스마스까지는 계좌 개설을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만 이 펀드를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목적 에 따라서 가입하실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연말 정산을 내년 초에 앞두고서 절세형 퇴직연금 펀드 또 연금저축 펀드도 관심을 많이 받고요. 은행에서 예적금 이자를 높여서 연말 특수를 노린 상품도 많이 나오던데요. 연말에 우리 소비자들이 청취자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재테크 전략이 있을까요? 네, 사실 12월에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예. 연말 세테크 특수를 노린 금융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무조건 연말정산 상품을 가입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내가 낸 세금 범위 내에서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에 얼마 세금 냈고 또 기본공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걸 예. 좀 확인하신 이후에 가입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말씀하셨던 뭐 연금저축이나 절세형 퇴직연금, 그러니까 IRA 같은 경우에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5년 채우지 않고 해지하면 오히려 가산세를 또 내야 되고요. 또 이런 상품들은 지금 세금은 내지 않지만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다음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금융상품도 유행에 따라서 그냥 우르르 몰려가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네트워크의 김준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네, 알로에 블락의 The Christmas Song 듣고요. 2부에서 뵙죠. Jack Frost nipping at your nose.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 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 건강한 이야기, 김치에 관한 궁금한 점 알아보고요.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에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날도 춥고 좀 미끄러운데 잘 오셨습니까? 예, 그래도 다행히 다 녹았더라고요. 아, 큰 길은 예. 다 녹아서 다행입니다. 예. 자, 김장철은 이제 얼마 전에 지나서 대부분 집에서는 김장 다 하셨을 거예요. 네. 새로 담근 김치가 이제 슬슬 맛이 들어가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치는 뭐 우리 고유의 음식이고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김치의 대표적인 효능부터 알아볼까요? 네, 사실 한국인의 식탁에서 김치를 빼놓을 순 없잖아요. 네. 네, 김치는 사실 우선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김치를 담글 때 들어가는 재료들 배추나 무 또 파, 부추, 고추 이런 여러 채소나 식재료에는 다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 변비도 예방하고 또 장염이나 결장염 같은 장질환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고요. 김치는 또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풍부해지고 또 김치 자체가 장내의 유익균은 늘어나고 유해균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좋은 거는요. 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계절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자, 이처럼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김치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짧은 문자 50번,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질문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역에 따라서 김치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예, 뭐 고춧가루나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비슷한데 네. 뭐 젓갈을 넣는 것도 있고 굴 들어간 그렇죠. 것도 있고 예. 저는 예전에 그 울산에 사시는 분이 예. 김치 만들어 주신 것을 먹어봤는데 예. 밑에 생선이 깔려 있어서 예, 그것도 맛있죠. 예, 통째로 들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네. 맛이 또 색다르더군요. 그렇죠. 근데 김치는 아무래도 좀 짠 감이 있으니까 염분이 높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떨까요? 예, 사실 김치의 그 약점이 바로 짜다는 건데요. 네.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오랫동안 상하지 않고 채소가 보관되는데 중요한 게 바로 이 소금의 저장 효과 때문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나트륨, 소금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두 배를 아직도 넘는 순이기 때문에 네. 사실 김치를 드시더라도 조금 더 싱겁게 담그고 또 너무 짜지 않게 드시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자리 9673번 쓰시는 분이 저희 시아버님이 당뇨가 있으셔서 저염식으로 식단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김치만은 포기를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김치가 워낙 짜잖아요. 조금씩은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예, 사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김치가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많고 또 열량은 낮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사실 저염식은 당뇨병이 있는 분에게 꼭 필요한 건 아니고 다만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신장이 많이 안 좋아진 분에게는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당뇨가 없는 분들도 짜게 먹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예. 너무 짜지 않게 드시는 건 좋지만 김치까지 피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겨울 김치 하면 동치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달고 뭐 시큼해서 국물 시원하게 드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 또 탄산음료를 넣어가지고 색다른 국물을 만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동치미도 역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동치미 하면은 주재료가 무잖아요. 네네. 무는 수분도 많고 식이섬유도 많고 열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주 건강식이고 다이어트식입니다. 또 무에 그 소화를 촉진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음식 소화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예. 또 국물을 너무 많이 안 마실 경우에는 일반적인 김치보다도 염분이 적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7563번 님이 김치만 잘 먹으면 일부러 요거트나 유산균 제품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유산균이 장 건강에 좋고 또 몸에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이나 좋은 점이 많다는 건 분명한데요. 김치를 즐겨 드시는 한국인은 김치로부터 얻게 되는 유산균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따로 유산균을 많이 드실 필요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요거트 제품 종류가 많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아무래도 김치를 많이 먹는 우리 국민들의 식습관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갈수록 김치를 잘 안 담그고 잘 안 먹게 되다 보니까 덩달아서 요거트 제품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담근 김치를 수육과 함께 먹는 분들 이거 뭐 기가 막힌 궁합 아니겠습니까? 예, 벌써 침이 도는데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영양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네, 저는 영양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사실 김치도 맛있게 담그면 밥도둑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김치 하나 맛있으면 밥하고 김치만 놓고도 먹게 되는데 음흠. 이때 약점이 뭐가 있냐면 단백질이나 또는 철분 같은 다른 영양소가 충분히 안 들어가는 식사를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김치와 함께 이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한 그런 수육을 같이 드시게 되면은 영양 균형이 잘 맞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수육 측면에서도 부족하기 쉬운 식이섬유를 또 섭취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김치에 관한 건강 상식 질문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치는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김치를 잘 안 먹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영양학적으로 아까 설명해 주신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데 대신 그렇죠. 뭐를 먹으면 좋을까요? 예, 우리 한식 중에는요 제가 권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 나물입니다. 아, 사실 나물이 진짜 장점이 있는 것은요 네. 서양식 샐러드는 사실 한 접시를 많이 먹어도요 실제 그 안에 있는 식이섬유는 얼마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나물을 하게 되면 푸짐하게 나물을 만들어도 정작 요리해 놓으면은
한 종지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수분이 쭉 빠지면서 쫄기 때문에 아.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와 식이섬유는 월등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거 우리 음식들 잘 먹으면은 다른 거 정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약이 예.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2147번님.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보관 기관이 보관 기간이 무제한인가요? 냉장고에 김치를 오래 두면은 뭐 하얗게 배태 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은 괜찮다고 먹어도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전 세계 다른 나라에도 없는 김치 냉장고는 또 우리나라에 있죠. 그래서 네. 아마 그 온도, 그 김치 냉장고의 온도 예전에 같으면 파묻어놓은 장독대의 그 네. 온도가 김치를 가장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온도라는 거고요. 사실 그 상황에 따라 매번 다르긴 하지만 김치가 너무 오래 묵게 되면은 또 좀 물컹물컹해지고 그 안에 있는 유산균이 오히려 양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유산균 자체가 먹을 게 없으니까 사멸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살 익은 것도 안 좋지만 딱 맞을 때 적당히 익었을 때가 가장 김치도 영양가가 좋습니다. 그리고 김치 대신해서 피클을 먹어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까 하고서 8245번님도 질문 주셨는데요. 피클은 어떨까요? 네, 그렇죠. 사실 피클 자체도 똑같이 예. 그것도 좀 다른 방법으로 신선한 채소를 오래 먹게 하는 방법인데요. 피클하고 다른 점은 아마도 김치가 훨씬 더 다양한 채소를 또 다양한 식재료로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영양적으로는 장점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김치하고 피클하고 비할 바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파리 안으로 굽는 것보다도 그 이상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김치 매워서 잘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에다 헹궈서 주기도 하는데 네. 건강상에는 어떨까요? 우선 물에 헹궈도 식이섬유는 똑같이 먹게 되니까 네. 장점이 있고요. 단 씻게 되면은 김치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 함량은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매운 걸 싫어하는 거니까 네. 물김치를 매운 김치 대신에 담가 먹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9055번님이 김치는 신김치가 좋을까요? 금방 담글 김치가 좋을까요? 저는 둘 다 맛있는데 말이죠. 예, 사실 뭐 취향이 제일 중요하죠. 네. 보통 그 산도가 네. 막 담근 김치는 산도가 거의 중성에 가까울 정도거든요. 보통 잘 익었다고 느낄 때가 폐하라는 산도가 한 4.5 정도가 되거든요. 네. 건강에 제일 좋은 것은 사실 신선할 때니까 가장 새로 담갔을 때가 좋겠지만 맛을 고려한다고 할 땐 잘 익었다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푹 익은 것은 영양소가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위에 부담이 간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너무 아무래도 심해요. 산도가 증가하면은 예를 들어 식이 위염이라든지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 경우 네. 이럴 때는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김치에 대한 궁금한 점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 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에빌 라빈의 스케이터 보이 전해드리고요. 서울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아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유투권 기자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투권입니다. 예,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서 각종 비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인데요. 네네.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서울시가 내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사실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는 그 적게는 수백억 또 많게는 수조 원까지 들어가는데요. 예. 아, 말씀하신 대로 그 공금 횡령이나 뇌물 수수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비리의 온상으로 꼽혀왔습니다. 아, 그 이유를 보면 그 사업과 관련된 문서들이 제때 그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그 견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인데 서울시가 그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내놨습니다. 서울의 그 모든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그 업무 관련 문서를 전자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예. 아,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요. 조합원은 물론 누구나 언제든지 문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시스템이 바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이 시스템의 이름이 그저 서울시 정비사업 2조합 시스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예. 일단 그 내년에는 시범 적용을 하고요. 내후년부터 전면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그 예산 장부나 지출 결의서, 조합원 명부 등 조합의 모든 문서가 그 전자적으로 결제되니까 종이를 쓸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요. 또 그 만일 결제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 이럴 경우 이제 비리의 가능성이 커지는데 네. 당연히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서울시는 그 이 시스템이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의 비리를 근절할 그 획기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들이 참 좋아할 만한 소식일 것 같은데요. 서울 광장 스케이트장이 이번 주에 개장한다고요? 네네. 오는 22일입니다. 금요일이죠. 개장해가지고 그 내년 2월 25일까지 66일간 시민을 맞게 됩니다. 예.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그 한 해 평균 2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겨울철 서울의 명소가 됐는데요. 지난해에는 그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잇따르면서 그 아예 개장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그 개장을 기다려왔던 시민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 시간은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그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고요. 금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입니다. 입장료는 그 예년과 마찬가지로 1,000원으로 동결됐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개장하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아이들 목소리가 또 끊이질 않겠군요. 자, 그리고 앞서 1부에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에서 4%대로 올린 것도 서민 네네,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아니 금리가 2,300%가 넘는 이율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잡혔다는 소식인데요. 이거 상상이 안 되네요. 네, 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그 불법 대부업체 일당 9명을 적발했는데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연이자를 최고 2,300%까지 물렸다고 하고요. 예. 여기에 그 선의자나 수수료 명목으로 사전에 그 대출금의 10%를 또 뜯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는 그 협박이나 성희롱까지 일삼았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모두 그 127명이었습니다. 근데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저신용자들이었고요. 사실 그 이런 불법 대부업의 폐해는 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예. 근본적으로는 그 은행권이나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힘없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소식 YTN 유투권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12월 19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안드라데이의 윈터 원더랜드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now is glistening.